8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부동산 공급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공급을 보시게 되면요. 개념이 나와 있는데 토지하고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게 되면요. 물리적 공급은 토지는 불가능해요. 그죠? 뭐 때문에? 네, 부증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했을 때요. 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농지로 쓰던 거를 택지로 전용한다든가 얘는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물리적하고 경제적 공급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얘가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위치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 변하더라도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경우 있죠.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경우. 그럴 때 용어 표현은 우리가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김장 뭐 이런 걸 이제 하게 될 때 배추의 공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간에 있어서 작황이 안 좋은 경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배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뭐 금치다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공급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을 늘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배추는 재배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부증성으로 해서 무슨 공급이다? 비탄력적. 이렇게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변화를 쉽게 가져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왜 독점적인 공급이 되냐면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공급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83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역시 포함이 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이 압구정동에 주택이 3,000채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3,000채를 공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이 중에 팔려고 내놓는 애들 있죠. 얘들만 공급이라고 봐요. 그죠? 그러면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토지의 공급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물리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뭐가 있어서? 어?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죠?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안 된다. 예,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로 나중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하더라도요. 이 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올라도 이 양은 어떻게 돼요? 불변. 이렇게 변하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상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세요. 탄력성 개념을.
자, 그런데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한 것은 뭐가 있어서? 예,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이게 그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요. 요렇게 수직선이 내가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 물리적. 이렇게 수직선. 그러면 경제적 공급 곡선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는데 기울기만 요렇게 다르게 한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해드렸었죠. 전체 우리 토지가 양이 100인데 요 중에 70은 임지로 쓰고 20은 농지로 쓰고 10을 택지로 우리가 쓰고 있을 때 택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양을 100을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임지로 쓰던 것을 뭐로? 택지로. 또는 농지로 쓰던 것을 택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더라.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시험에서 우하향한다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제적 공급은 되더라. 예, 그것까지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단계하고 장기에 대한 것도요.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일단 별표 정도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있어요. 그죠? 균형의 개념 정도 우리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1,000원, 2,000원, 3,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죠. 그렇잖아요. 예.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초과 수요.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서 많을 때 또는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적을 때를 우리가 무슨 상태? 예,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초과 수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가격이 3,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0개고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나죠. 그럼 지금은 수요량보다 뭐가? 공급량이 많아진 상태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공급. 근데 가격이 2,000원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죠. 예. 이때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아져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초과 수요는요, 뭐를 유도하냐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요,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가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일 때 있죠. 이때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농부는 이 가격에 공급해봐야 이윤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공급하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시장에 팔려고 나온 양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 호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고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려 하겠죠.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자들은 더 많이 팔수록 유리하니까 생산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이때는 거꾸로 무슨 상태가 되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판매 가격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아질 때가 무슨 상태다?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상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아까 그 앞전에 수요 곡선 배우셨죠?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어? 우하향한다고 그러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교차하는 요점을 균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양을 우리가 균형량, 균형거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여기 지금 1,000원, 2,000원, 3,000원 있죠. 얼마가 균형 가격이 있어요? 2,000원이. 2,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해 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무슨 상태? 예,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라고 주는 거예요. 출제를 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무슨 상태? 초과 수요. 예,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만족을 하냐면 둘 다 이윤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윤을. 공급자가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비. 근데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급자는 800원을 받고 팔아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 800원이라는 게 뭐를 반영하고 있다?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예, 자본이 있었을 때 토지에게 한 300원 들어가고요. 얘한테 200원, 얘한테 200원 들어가면 이게 전체로 따지면 700원이죠. 예, 여기에다가 생산자 이윤까지 플러스 되는 거예요. 100원. 그러면은 800원을 받고 팔면 이 사람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된 거예요? 1,000원에. 그러면 생산자는 요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요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중에 이제 지대론 가면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으니까 1,0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100개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요자는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있어요. 자기가 그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효용이 있죠. 효용의 크기만큼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1,2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 정도 효용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에. 그러면 수요자도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이 가격 하에서는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100개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100개는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상태냐면 이제 균형 가격과 뭐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가격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죠. 얘는 그대로 100개가 됐다고 했을 때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1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줄죠. 왜? 수요의 법칙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니까. 그죠? 근데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잖아요. 비례 관계니까. 그게 공급 법칙이니까. 그러면 1,100원으로 상승하면요. 수요량은 100개에서 80개로 줄어요. 이렇게. 근데 공급량은 120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수요량에 비해서 뭐가? 공급량이 늘어났잖아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서 가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만약에 10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렇죠? 근데 공급량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8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는?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대신에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무슨 상태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85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지만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요 조정 과정이 자동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조절이 돼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해요. 완전 경쟁.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이더라도 양을 조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그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의 실패라고 해서 배우시게 돼요. 시장의 실패. 예. 괜찮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죠? 이런 그래프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도 할 수 있고요. 뭐를 그려서도, 그림을 그려서도 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한데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그래프를 많이 생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거는 잘 언급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균형 상태인데 얘네가 변할 수도 있겠죠. 예,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84페이지에는 하단에 보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계산 있죠. 예, 그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예. 이렇게 호응이 빠를 줄은 몰랐어요. 그죠? 지금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래, 어차피 복잡한 건데 넘기자 이런 건데 이 경제에서 나오는 계산 논리가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에요. 경제학에서. 그러면 이제 옆에 그 85페이지 가셔가지고요. 거기 중간에 가면은 3번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3번으로 돼 있어서 그게 그냥 균형의 이동이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는 여기가 균형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균형점이 이제 이동하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예, 이런 거예요. 하나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인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왜 다 써드리냐면 이걸 어떨 때는 균형량으로 드리고 어떨 때는 균형 거래량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뜻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또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갖고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죠. 예. 그럼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양은.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균형 상태였잖아요. 균형 상태인데 이 상태를 가게 되면 뭐는 늘어난 거예요? 수요는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공급은 불변인데 뭐만 증가했다? 수요만. 그럼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과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늘었다는 거예요. 뭐만 늘었다? 수요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도 100이었고요. 얘도 100이었어요. 균형 상태니까. 100이었는데 얘만 120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수요만 늘어서 무슨 상태? 초과 수요가 되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1000원일 때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수요만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만 120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가 되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수치로 확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급은 그대로인데요. 수요가 줄어든대요. 수요가.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수요는 공급은 불변인데 뭐만 줄었다? 수요만 줄었다. 그러면 수치로 보면 얘도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가 80으로 줄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이렇게 줄었다고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네, 이런 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태에서 얘가 불변인데 얘가 증가하면 무슨 상태?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수요만 줄어서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나중에 여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무슨 상태겠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뭐만 늘었다고요? 공급만.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근데 여기서 얘가 증가했잖아요. 공급만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균형량은 증가하는데 뭐만 늘었다고요? 공급만. 그래서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이렇게 감소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인데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그럼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상태는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균형을 할 때는 거기 85페이지에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급의 변화하고 우리가 균형의 이동이라고 해놨죠. 85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정도 이번에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뒤로 넘어가셔서 86페이지가 보시면요. 박스 밑에 4번에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를 해놓고 별표 해놨죠. 네.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예,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수요 공급에 의한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고 양의 변화는 탄력적일수록 커질 수 있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맞추게끔 그냥 해줘요. 예?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뭐가 증가한대요? 수요가 증가하죠. 이때 문제 주는 조건이 뭐냐면 우회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가 증가했대요? 예, 수요가 증가하면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되죠.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뭐 하는데? 예,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요 비가 들어가면 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요. 더 크게.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요거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배추 배우셨죠?
예, 수요가 증가하는데 배추의 공급은 쉽게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소요 상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줄 때 더 크게 상승한다 할 때 이걸 비탄력이라고 안 주고 탄력적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문 나오면 틀리거든요. 예, 탄력적일 때는 덜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 시험에 한 다섯 번 나왔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줘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의 요령이죠. 얘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뭐가 알려주냐면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니까 얘는 상승하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고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실게. 그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로 해보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번에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나마 해보겠다는 의욕이 조금 생겼다가도 뭔가 복잡해지면 우리는 자꾸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거기 88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있죠. 자, 거기도 보면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조건이 붙어지죠. 오양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1번 지문을 봤더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죠.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초과?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 한 거잖아요. 얘는 불변이고요. 수요가 뭐 했대요? 감소.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얘도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만 줄었다고요. 얼마로? 80으로.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공급이 많아진 초과 공급이잖아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하락. 근데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찍으라고 주는 문제잖아요.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늘려가서 이 조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상태를 이해를 하시면 문장이 나올 때 내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 관계는요, 거기 3번 지문에 보시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근데 뭐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 되겠어요?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요.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현에 대한 것만 내가 익숙해지시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초반에 빨라지시게 되면은 학개론에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한 뭐 정책론까지는 경제 요건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 그다음에 이제 89페이지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있죠. 여기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탄력성 관계는요,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래 한 3년 사이에 보게 되면요, 매년 두 문제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이론도 하나 나오고, 계산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 배우셨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라는 움직임에 대한 것만 배웠지 이 가격이라는 게 변할 때 이 수요량의 크기가 과연 몇 퍼센트의 크기로 변하느냐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H건설이 경기가 안 좋아서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있죠. 분양가를 10% 하락시켰어요. 그죠?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이게 몇 프로의 크기로 늘어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가 늘어나는지 20%가 늘어나는지 이거 수치로 확인할 수 없으면 10%를 하락시킨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탄력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지 그 이 탄력성 개념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속 변수에 대한 변화율을요.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89페이지 가면 탄력성 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가 뭐 있었어요? 종속 변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조금 아까 공급 함수 했었고요. 그 이전에 수요 함수 했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면은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럴 때 얘네들이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얘가 무슨 변수? 종속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속 변수에 들어가는 게 무슨 변화를 얘기한다? 수요량. 그죠? 근데 요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독립 변수가 뭐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있죠? 예. 그래서 뭐가 변할 때? 예.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어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에 대한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경제학에서 얘기하면은 여기가 XJ 가격이에요. 그러면 XJ 수요량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XJ 이런 표현은 안 써줘요. 그럼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 요걸 측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뭐가 변하면?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YJ 가격이 변하면 X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에서는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예,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 세 가지 있죠. 예, 세 가지를 놓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요거. 아, 근데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 너나 간단하지가 아니라 진짜 간단하다고요. 그냥 대입만 하면은, 예, 그냥 바로바로 그냥 우리가 풀 수 있는, 예. 그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암산 수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면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죠? 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빌라 가격이 있죠.
변화에 따르는 이 아파트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러분 실전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를 줬어요. 그죠? 그럴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을 때 전체 수혜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변수가 3개잖아요. 3개인데 몇 개는 주는 거예요? 2개는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 0.9 줬죠? 네. 가격은 몇 프로? 2%. 그럼 소득에 대한 거는 0.5 주고 얘가 몇 프로? 4%. 그죠? 그럼 세 개 변수 중에서 두 개는 주고 나머지 양의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위에 분자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곱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없이 가격이 얼마요? 2%. 가격 탄력성이 얼마? 2 곱하기 0.9 하면 1.8 나오죠? 그러면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혜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얘가 1.8%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득이 몇 프로? 4% 증가할 때 얘가 0.5라고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상제 배우셨죠? 열등제 배우셨죠? 정상제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난 애가 정상제죠. 걔를 나중에 이 탄력성의 부호로 따지면 걔는 0보다 크면 정상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치가 0.5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상품이 정상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4% 늘어날 때 얘가 0.5%면 이 크기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4 곱하기 0.5 하면 어떻게 돼요? 에? 몇 프로? 2%. 그럼 2%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에서 1.8 빼면 그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라고요. 에? 올해 나온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추가시켜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간단하겠죠. 이렇게 할 때 요령을 알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요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할까 말까를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데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의치 않다 싶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죠.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탄력성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정도를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안에서는 예전에는 가격 탄력성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소득하고 교차까지도 다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다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상견례만 한번 해봤어요. 그죠? 그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보시고요. 탄력성에 대한 거. 그래서 그 96페이지에 가시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따로 뒤로 뺀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론을 정리하고 계산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요건만 조금 아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일반적으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경기라는 경기 변동이라는 건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이 성장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이 추세선은 대부분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왜 기획재정 재정부 뭐 이런 있죠. 네, 거기서는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한국은행 아시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두 개 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제 부처 간의 의견이 생길 수도 있죠. 경제 성장에 맞춰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성장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소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인하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죠.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에 대한 조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그냥 기본적인 인플레는요 그냥 필요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오는 게 그게 인플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강한 인플레는 관계가 없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 자산보다는 어느 쪽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 쏠린다고요. 그러면 걔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폭등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요 추세선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을 때, 그죠?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요.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경기는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들어가 있죠. 요렇게. 요게 요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는 요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주기를 얘기할 때는요. 정점과 정점 사이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려요. 우리나라 거시경제학자들은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통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정점하고 저점 사이의 깊이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래요.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를 진폭.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높은 정점하고요 낮은 저점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진폭이 큰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예요. 그러니까는 지어서 생산을 해서 시장이 들어올 때까지 뭐가 걸리냐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게 더 확대가 되고요. 만약에 미분양 재고가 쌓이죠. 이게 쉽게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요. 경기 변동에 출제를 했는데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작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나와요. 그런 문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여섯 개 맞아봐야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응시하면 10만이 이제 원서 접수하죠. 접수하면 응시하는 분들이 있죠. 시험장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 6, 7만 돼요. 6, 7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여러분 시험이 10월 24일이죠. 네. 이게 토요일이에요. 휴일이잖아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요일 날 일찍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초 사이에 판단을 해요. 학교를 가서 떨어질까? 누워서 떨어질까? 그러면 오는 게 편한 거예요.
누워서 떨어지는 게 편한 거예요. 그죠? 에이, 문제야. 뭐 나중에 받아보면 되지. 뭐 이러고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보시면 이 결시생들이 있는 거예요. 결시생들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는 인원이 한 15,000에서 한 2만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6만에서 7만 있죠? 요 중에서도 거의 뭐 한 4, 5만 명 정도는 그냥 올림픽 정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가의 의를 두고 한번 와서 원서 접수했으니까 돈은 지출했으니까 분위기도 볼 겸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풀죠. 그러면 40문제 기준했을 때 한 15개 정도 맞아요. 상식적으로 찍어도 이렇게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평상시 상식으로도 15개를 맞았는데 내가 맘먹고 공부하면은 이건 수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어와서 쓰러진 분들 한둘이 아닌 거죠. 막상 공부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여유를 부린다고요. 나는 뭐 조금만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래저래 핑계대고 공부 안 하다가 여름 때 되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시간 투자해서 의지를 갖고 하면은 무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죠?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딱 진리예요, 진리.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 경기 변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99페이지 가시면 밑에 경기 변동의 형태가 나와 있죠. 요거는 용어 정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예, 형태를 보게 되면요.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은 요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변동? 순환 변동. 즉 상승과 하강을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 말고도요. 추세 변동이라는 애도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애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가끔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단독으로 나왔던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 변동이라는 거는 일정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순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그 두 가지 국면으로 이분법으로 정리한 것도 있고요. 사분법으로 정리한 것도 있는데 그건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 추세 변동은요. 이건 장기 변동이에요. 아, 얘는 일반 경기를 기준하게 되면요. 한 50에서 60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예, 인구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게 추세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2019년 됐을 때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된다고 그래요. 이게 3만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3만 불의 수치에는요. 가계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벌어들인 거 다 합쳤을 때 그거 평균 나눴을 때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1인당 가구 수를 기준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못 미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액면 발표는 3만 불이에요. 그죠? 근데 쭉 가가지고요. 1980년 있죠. 1980년대 우리나라 2인당 국민소득이 있죠. 약 한 1000불에서 1100불 수준이었어요. 이때가. 근데 쭉 가가지고요. 1960년 있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수준이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이때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수준까지 올 때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거의 한 6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변화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70에서 이 80년대 있죠. 고도 성장기 있죠. 이때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를 상회했다고요. 그게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경제 규모가 한 7배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2%를 밑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성장에 대한 추세가 많이 정점을 거의 찍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무슨 변동? 그걸 추세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계절 변동이 있죠. 얘는 주로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일반 경기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설 경기 있죠. 추석 경기. 예, 매년 그 시점이 되면은 경기가 반짝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제수용품 뭐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일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죠. 평상시보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더라도 사요, 안 사요? 사야 되죠. 그게 비탄력적인 반응이라는 거야.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하는 양이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거를 뭐라 한다?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들죠. 그걸 탄력적이라고 해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탄력적. 추석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을 비싸게 제시하면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대폭 줄어들겠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봄가을에 이사철이라고 그러죠. 그때 거래량이 갑자기 반짝거리면서 늘어날 때 있잖아요. 그게 매년 되풀이 되죠. 그게 계절 변동. 그러면 무작위적 변동은요. 일반 경기에서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이런 거에 의해서 갑자기 시설물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런 게 비주기적인 거.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유발이 돼요.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의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목을 바꿔서 인용할 때가 있으니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키친에서부터 한산의 건축순환이 있는데 한산의 건축순환은 부동산 경기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것 네 가지 있죠. 키친, 주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테이프 있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거기 체킹 안 하셔도 돼요. 이 주기는 글자순이에요. 글자순. 키친이 두 글자로 제일 작죠. 걔가 주기가 제일 짧은 거예요. 주글라가 세 글자니까 걔가 주기가 좀 더 길고 쿠즈네츠가 네 글자니까 좀 더 주기가 길고 콘트라테이프가 글자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걔가 주기가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경기변동의 사이클을 이제 중개사에도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글자 순으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의 측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경기의 흐름의 측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면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이 경기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정부는 이 꺾이는 타이밍에 개입을 할 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점을 향해서 치달을 때 여기쯤에서 각종 지표를 이용해서 이 경기가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서 떨어질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정부가 떨어질 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뭐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해서 얘네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강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지표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종류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여러분 저기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게 되면은 기업 실사지수라고 해서 BIS 지수라든가 아니면 경기 종합지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가끔씩 활용을 해요. 용어상에서. 자, 우리는 이제 10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또 하시죠.